동두천 씨는 지난 17일 소요산에서 제284회 안전점검의 날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이해 가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산불 예방 어깨띠를 착용한 산불 진화대원 30여 명이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동참 서명을 받고 산불 조심 기념펜과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배부하며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 예방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단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심합시다.